네, 굿모닝 뷰의 김재술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다올 금융그룹의 벤처 캐피탈인 다올 인베스트먼트의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수 금액은 2천억 원대 초반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이 보유한 다올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52%의 매각을 위해 우선 다수의 잠재적 매수자들과 협상을 진행했고요. 인수 조건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는 우리 금융지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양사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1분기 중으로 모든 매각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매각으로 다올 금융그룹은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을 갖추게 됩니다. 또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인수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시장에서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이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LG화학은 4천억 원 모집에 무려 3조 8,700억 원이 넘는 매수 주문이 몰렸는데요. 포스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앞서 LG화학은 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받기도 했는데요. 이 석유화학의 불황 속에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게 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효성화학은 매수 주문이 전무했습니다. 1,200억 원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단 한 건의 매수 주문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효성화학의 신용등급은 A등급으로 지난해 12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전문가들은 효성화학의 신용도가 흔들린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엇갈린 모습을 보여준 두 기업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진택배는 이달 초 기업 고객의 택배비를 평균 3%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비 인상률은 지역과 크기, 물량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최대 인상률은 15.2%입니다. 최소형과 소형 택배는 약 20원에서 30원가량이 오르게 되고요. 대형 택배는 최대 7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진은 유류비와 최저임금 등 원가 상승에 따른 택배 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기업 고객 운임을 소폭 인상했다면서 물량 비중이 높은 최소형과 소형 택배의 경우에는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고객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 시점부터 요금이 인상됩니다. 앞서 CJ대한통운도 이달 1일부터 택배 단가를 최대 10%가량 인상했었는데요. 유가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치이지만 업계 1, 2위의 연이은 인상이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희귀병 치료제 개발 기업인 이수앱지스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수앱지스는 러시아 기업 알팜과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알팜은 2001년에 설립된 러시아의 제약사로 항암제, 희귀 질환 치료제, 그리고 항암 바이오시밀러 등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항암제는 면역항암제 옵티보의 바이오시밀러로 알팜은 이 항암제에 대한 개발과 등록,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수앱지스는 계약금과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 등을 받기로 했는데요. 이 계약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양사의 합의에 따라서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기업의 바이오시밀러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이수앱지스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술이었습니다.